오늘은 저의 데일리 렌즈들을 가져왔어요. 저는 웬만하면 렌즈를 잘 안 바꾸고 좀 한 브랜드의 렌즈만 주구장창 끼고 있거든요. 바로 하퍼크리스틴의 렌즈들인데요. 한 브랜드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돈을 쓴 적이 내가 있었던가. 저는 하퍼크리스틴이 처음 런칭된 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고, 일단 그래픽이 너무 제 스타일이고 자연스럽게 예쁜 그래픽의 렌즈들이 진짜 많거든요. 무엇보다 눈이 정말 편해요. 그리고 영상에서 하퍼크리스틴 렌즈들을 낄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라 각 잡고 예쁜 렌즈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픽 직경이 작은 렌즈부터 큰 렌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고요. 대놓고 렌즈 낀 티가 나는 뭔가 그래픽이 되게 화려한 렌즈보다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렌즈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하퍼크리스틴 렌즈 중에 요 세 가지 종류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시크리티브 브라운, A2Z 크리스틴, 슈가 아이 크리스틴.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듀이 크리스틴. 이 렌즈도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렌즈거든요. 특히 직경 작은 렌즈 좋아하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릴스 광고를 제가 촬영을 하게 돼서 제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크리티브 브라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미 영상에서 리뷰를 했던 렌즈라 리뷰 영상은 카드를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여기냐 여기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렌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A2Z 크리스틴. 이 A2Z 크리스틴 브라운은 컬러 렌즈 입문자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는 렌즈예요. 그래픽 직경이 작은 렌즈들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좀 직경이 큰 렌즈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직경이 6가지나 나와 있어서 동공 사이즈에 맞게 직경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오묘한 컬러인데, 눈동자 컬러를 한 톤 정도 은은하게 톤업 시켜주면서 되게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눈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동공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렌즈를 끼면 동공 컬러를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라 내 본래 눈동자를 좀 더 맑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겉에 회브라운 테두리 때문에 적당히 또 또렷한 눈을 만들어주고, 컬러 자체가 약간 뮤트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봤을 때는 되게 멀멀한 브라운 느낌이 나고, 어두운 곳에서는 회끼 도는 브라운 느낌? 웜쿨톤 다 안 가리고 되게 잘 받는 컬러고, 저는 이제 눈이 큰 편이긴 한데 붕어처럼 약간 돌출형 눈이어서 테두리가 너무 또 진하면 진짜 눈이 이렇게 발싹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근데 이 A2Z는 테두리 컬러가 그렇게 많이 진한 편이 아니어서 적당히 또렷한 느낌? 저는 13.3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고, 솔직히 그래픽 직경 13.0 이상의 렌즈들 중에 그래픽이 되게 자연스럽고 예쁜 렌즈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근데 이 A2Z는 그래픽도 예쁘고 컬러도 너무너무 예쁘고 또 직경 사이즈도 13.9까지나 나와 있으니까 저 같은 분들이 많은 건지 이게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A2Z 말고도 하퍼크리스틴에는 그 직경이 작은 렌즈부터 13.0 이상의 렌즈들도 종류별로 많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이 슈가아이 크리스틴 이 렌즈도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애쉬초코 버전을 가져왔고요. 이 애쉬초코는 베이지 버전이랑 다르게 원데이 일회용 렌즈예요. A2Z가 뭐랄까 약간 그렁그렁하면서 적당히 화려한 그런 청순 느낌이라면, 이 슈가아이 애쉬초코는 되게 맑고 깊 느낌? 그냥 초코브라운 컬러가 아니라 애쉬한 느낌이 더해져서 진짜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렌즈예요. 하이라이트링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A2Z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눈을 적당히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진짜 맑아 보여요. 쿨톤 상관없이 너무 밝지 않은 뮤트한 컬러라 데일리 렌즈로 너무너무 추천해요. 저는 13.0 이상의 렌즈들을 더 좋아하는데, 이 슈가
예쉬 초코는 그래픽 지경이 13.0이거든요. 근데도 컬러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손이 정말 자주 갔던 렌즈예요. 지금까지 꼈던 렌즈 중에 컬러면에서 가장 질리지 않았던 굉장히 매력 있는 렌즈고 어떤 메이크업이든 어떤 옷이든 다 잘 어울려서 말 그대로 휘뚜루마뚜루 데일리 렌즈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A2Z 크리스틴이랑 슈거하이 예쉬 초코 비교샷을 보여드릴게요. 오랜 시간 착용해도 뻑뻑하거나 그런 것도 많이 안 느껴졌고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 네, 착용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느낌으로 은은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눈동자를 만들어줘서 제가 최근에 애정하는 렌즈들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좀 컬러 렌즈를 끼면 뭔가 날티날 것 같고 아니면 그래픽이 화려해서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렌즈 낀 티는 내고 싶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눈동자로 분위기 내고 싶은 분들은 화파 크리스틴 렌즈들 한번 구경해보세요. 제가 또 다양한 렌즈들을 착용해보고 예쁜 렌즈가 있으면 다른 영상에서 또 담아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